감성 선구인 시편 139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눈을 떠 새롭게 맞는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예비하시고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시되 저희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깊고 온전히 저희를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도 아시오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치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저희의 허물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의 연약함을 감추려 하거나 그것을 은폐하려 어리석게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허물을 인정하며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사하여 주시며 그것으로부터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저희의 억울함과 또한 저희의 마음의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율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심으로 저희를 위하여 신원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갚아주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저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눈가림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불꽃 같으신 눈으로 저희의 삶과 저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저희가 진실하고 충성되게 행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허락하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저희의 영혼 속에 열매를 맺고 삶으로 열매 맺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로 불러주셨고,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지
잊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하루를 보낼 수험생들을 주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그들과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온 믿음의 가족들의 여러 가지 씨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밀히 살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로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귀로 들을 수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치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저희가 담대함으로 평안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에 합당한 삶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있었던 상황이 세상,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의 구별됨을 근거로 하여서 세상에도 있지 않은 음행이 교회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문제로 권면을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또한 세상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공적인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불미스러운 사안을 두고 바울이 그 구체적인 신뢰를 두고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와 좀 다르면서도 유사한 점이 있다면, 어제는 명백하게 판단을 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도 있지 않은 심각한 정도의 음행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반응과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면, 오늘은 그 문제에 비할 때는 오히려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2절이 언급하는 것처럼 그 심각성에 있어서 미흡할 만한 일을 가지고 오히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서 세상의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합당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서로가 더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서로를 분리하고 다툼을 하던 그와 같은 양상을 놓고 판단할 때 더욱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바울은 탄식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이 매우 강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에서는 그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그렇게 말했었던 것에 비해 오늘 5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노골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만한 문제임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세기 중엽에 로마 식민 도시에서 행해졌던 시민 간의 법정 소송의 관습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는 행정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형법은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민들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민법의 경우는 굉장히 상황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판사뿐만 아니라 배심원까지도 모종의 대가를 기대하고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세상의 법정에 호소를 한다는 것이 더 정의로운 판단을 받을 것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왜 굳이 성도들 가운데 생긴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심각성을 두고 생각할 때 어제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성도들이 심각한 반응과 판단을 해야 할 문제는 전혀 그렇게 다루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정의의 실현 여부 자체가 의심스럽고 불투명한 세상의 법정으로 나가서 이렇게 성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냐, 바울이 안타깝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상황이 돈이 좀더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소송에 걸어서 이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닌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두고 바울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제시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성도들이 누구인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밝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한단 말이냐? 너희는 스스로를 지극히 온전한 자들인 것처럼, 완전함에 이른 자들인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며 서로 지혜를 과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보니까 너희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꼬집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판단할 것처럼 주장하던 너희의 그와 같은 태도에 비춰볼 때 너희가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의 문제를 판단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단 말이냐? 성도는 궁극적으로 세상을 판단할 사명을
또한 권한을 주님으로부터 약속받고 있는 그와 같은 존재들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구약 다니엘서 7장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완전하게 실현되어질 때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히 이땅 위에 실현되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는 주님의 왕권에 함께 참여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판단을 할 자들인데 어떻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판단을 구할 수 있단 말이냐? 천사를 너희가 판단하게 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하물며 세상 일이랴. 바울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궁극적인 상황에서 실현되어질 일을 마치 지금 자신들의 삶에서 완전히 실현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주장하며 영적인 완전함에 도달한 것처럼 스스로 주장하였던 고린도 교회 일부의 사람들이 전혀 그에 어울리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비꼬듯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표현을 의문문으로 볼 것이냐 또는 명령형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은 조금 달라집니다만,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라. 그렇게 만약 명령형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교회에서도 가장 미숙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사건을 다뤄야 할 것이다. 또는 여기서 의문문으로 수사적인 의문문으로 본다면 여기서 경의여김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재판관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1절에 있는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4절에 경의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칫 바울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지나치게 폄하하거나 무시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로마서 13장 같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세상에 세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성도들이 기본적으로는 존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어제의 본문과 같이 교회가 얼마나 구별된 공동체요, 또한 그들의 위치와 위상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라고 밝히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로 세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지를 안다면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스스로의 주장과 달리 너희 자신을 스스로 비천하게 만들고 있고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 가운데 그렇게 지혜가 넘친다고 하면서 지혜를 서로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어찌 이런 작은 일 하나를 제대로 판단할 지혜자가 그런 지혜가 너희들 가운데 없단 말이냐? 바울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는 이미 이와 같이 피차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을 패배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해 볼수 있겠는데, 너희가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이겨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는 이미 그러한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 속에 아무도 승리하지 못하는 그 자체로 패배를 너희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너희는 정작 중요한 것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씨름에 있어서 패배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성도들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원리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특별함을 두셨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얼마나 큰 가치 부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내가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우습게 여김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나의 어떠한 유익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것을 과연 무릅쓸 만큼 그 실제적인 이익의 가치를 내가 포기할 만큼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실제적인 중요성을 얼마나 부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우리 안에도 교회됨에 대한 자부심이 지극히 낮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과연 그 관계에 부여하시고 있는 가치만큼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됨을 나타내야 할 자들이다.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빛을 나타내야 할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세상의 법정으로 우리의 관계를 끌고 갔을 때 그것이 결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무엇을 선포하는 꼴이 되는지 우리가 과연 신중하게 생각할 만큼 성도로의 부르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사의 가족들이, 아니, 정비사 자신이 자신의 카센터에서 자신의 차를 수리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차를 수리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직장, 자신의 일터가 제대로 차를 정비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점 사장이 자기 집에서 가족들이 밥을 먹지 못하도록 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된 재료를 쓰고 양심적인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과 같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도의 비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도가 자신들 안에서 생긴 갈등의 작은 일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더 높은 의의 기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으신 은혜의 관점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에게 아, 복음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구나. 그것은 실제적으로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차이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은 그저 종교적인 껍질에 불과하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미 세상의 법정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졸업했던 신학교에서도 신학교 교수님들 간에 일어난 갈등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야 해결이 되는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이 모든 가슴 아픈 상황을 바라보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품었던 그 안타까움을 품고 우리도 이 교회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의 부르심의 그 존귀함을,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절실하게 다시 깨닫고 회복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녹여내고 살아내는 우리의 씨름이
얼마나 더 철저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인들 간의 관계가 그저 세상에서의 동창회나 동호회 모임, 개 모임 정도의 수준도 되지 않는 그 안에서조차 이루어지는 어떤 관계성과 그리고 그 관계를 또한 서로가 맺어감에 있어서 유지하는 어떤 원리들조차 능가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세상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장애를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도 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리고 세상의 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서 서로가 그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고 씨름하는 지혜와 사랑과 그리고 의를 추구해 갈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보다, 우리의 이익보다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되어짐으로써 그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법정으로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가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그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의에 기울어진 마음, 서로를 속이고자 하는 마음, 탐심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며 이 모든 것은 너희의 형제됨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너희를 다 함께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형제된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불의를 계속 행한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불의의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가늠하는 자, 탐색하거나 남색하는 자, 성적인 독착증이나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해라.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이 은혜가 너희 속에 있지 않느냐? 이 은혜가 가져다 준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 신분의 변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의 변화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씻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거나 무효화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같은 양상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은 아니지만 혹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부르심 그 놀라운 은혜 베푸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중요함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과 은혜에 어울리는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드리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을 판단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세상으로부터 그러므로 구별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게 씻으심과 의롭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함께 이루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제자의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